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경기를 조금 치르면서 살짝 부딪힌 데가 있어가지고 심한 건 아니고요. 오늘까지 조금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서 좀 밖에 나가서 훈련을 하고 싶었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훈련을 치면서 꼴대가 원망스럽다기보다는 좀 팀원들한테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체중 예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찬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축구하면서 한 경기에서 그렇게 많은 찬스를 있었던 것도 처음이고 그 찬스를 다 놓친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한테 일단은 제일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다 고생하면서 이기려고 진짜 찬스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되게 무책임하게 그런 찬스 때마다 한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미안했고 좀 원망, 골대가 뭐 원망스럽기보다는 미안한 마음들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전략이었다기보다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생활 뭐 밖에서 보실 때와 제가 경기장에서 뛰고 있을 때와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당히 또 빠르게 일어나고 예측을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조금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면서 그런 상황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유난히 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찬스들이 왔던 것 같은데 뭐 또 그런 상황이 또 반대로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또 누구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주저 없이 다른 선수한테 당연히 패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선수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실 어디에 가도 경기에 뛰는 선수들은 행복하고 어디에 가도 경기에 뛰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경기 못 뛰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주장으로서 진짜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 한 번 더 챙겨주고 싶고 한 번 더 가서 말 한마디 건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정말 사실 대표팀에 와서 모든 선수들이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나도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는 경기장 안에서 뛰고 싶다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티 안 내면서 오늘 훈련에도 보셨다시피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찬스 또 자기 기회를 노리는 것들이 참 너무나 대견하고 좀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또 한 팀으로서 너무나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마운 마음과 또 말 한마디 뭐 한 번 더 안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진짜 딱 반을 딱 돌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가 월드컵을 가는 게 당연히 목표지만 최종 예선을 정말 잘 치르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지금 최종 예선을 세 번째 치르고 있는데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현재로 최종 예선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다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최고의 모습으로 이번에 최종 예선을 진짜 마무리 해보고 싶고 저희가 아무리 진출을 한다고 한들 뭐 끝까지 진짜 최고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매 경기 또 다가오는 경기들을 진짜 결승전처럼 준비하는 과정이고 선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하는데요 뭐 다 하는 건데 뭐 저만 그렇게 좀 지켜지는 것 같아서 다른 선수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뭐 유럽에서 오는 선수들 재성이, 뭐 희찬이, 민재, 임범이, 우영이 형도 마찬가지고 우영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뭐 없었나요? 전 너무 좋은데 뭐 일단은 대표팀에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곳이고 그 꿈을 현실로 지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축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붙는다는 건 그만큼 어느 곳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하기도 안 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래가지고 마일리지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저도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그게 좀 네,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인범이가 이제 후반에 이제 파울성 태클을 당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사실 뭐 기사에는 이제 뭐 얼굴을 맞아서 괜찮냐 뭐 이런 말을 했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여기 인범이 같은 상황 속에서 왜 다이빙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또 선수의 입장으로서 아니 그게 파울이 아닐지라도 선수가 터치가 있었다고 느꼈으면 넘어지는 게 맞고 너네 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대화를 주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성형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성형하고 얘기를 좀 가끔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좀 다행인 것 같고 저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털어낼 수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운이 좋게 어릴 때부터 대표팀에 오면서 그런 형들과 같이 경험해보고 사실 그 나이 때 모르던 거를 이제 지금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이 보이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공유하고 지성형은 지성이 형 입장에서 많이 공감해주고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고 5월달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매일 1시간씩 하시던데? 매일 4시간씩 할 때도 있고요. 2시간씩 할 때도 있고 시간이 나면 시간이 나는 대로 공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많이 놓쳤던 부분들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많은 것들을 어린 친구들한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5월달까지는 마칠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추운 곳에 있다가 보면은 따뜻한 데 가고 싶고 따뜻한 데 있다 보면 추운 데 가고 싶은 좀 시원한 데 가고 싶은 것처럼 저희가 이겼을 때 그 만족감과 기쁨은 저는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그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다른 팀들도 저희한테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또 비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다득점 승리하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다득점 승리했을 때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들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경기는 결국엔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사실 이기기 위해서 승패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1대0으로 이겨도 저는 그때의 기쁨, 그때의 행복을 좀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다득점 승리가 됐을 때는 또 그때의 노력도 그때의 행복을 또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이 진짜 굳이 꼭 1대0으로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정말 다득점 또 많은 팬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나마 저희 선수들도 진짜 경기하면서 진짜 엄청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1대0으로 이기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축구라는 것은 진짜 1초만 해도 골이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 가끔은 현실 속에서 진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봐주시고 많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못 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수들의 노력으로 진짜 잘 뛰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진짜 운동 원정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든 곳인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결승전처럼 준비를 한다면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또 하나로 같이 잘 준비가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것도 이번 11월달 맞죠? 11월달에 대표팀의 소집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지금 경기 끝난 이후로는 그 경기만 준비하고 있고 그 경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잘할 테니까 잘하고 잘 준비해서 잘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팬분들의 응원과 성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지스럽지만 맨날 똑같은 말해서 죄송스러운데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